자, 그 다음에 그 113페이지의 대리권, 그지? 3페이지의 무슨권 대리권. 이거 대리권인데, 그지? 대리권 요 7개 간다, 이게. 몇 개? 7. 첫째, 승질. 요거는 권한이다. 무슨 한? 권한. 그럼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대리, 석자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권리거든.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동의권, 추인권, 철회권, 거절권, 석자로 권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대부분 뭐다? 권리인데, 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뭐, 권한이다, 이게. 무슨 한? 권한. 그래서 권리하고 권한하고 다르다. 요 권한은 자격, 그지? 자격. 근데, 그러면 요거하고 뭐 대리권과 승질이 같은 거, 이거 뭐 시험 문제는 잘 내지 않습니다. 뭐 법인에서 대표권, 의결권, 선택권, 복임권. 좀 이따 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 선임 할 수 있는 걸 복임권. 그럼 여기다가 한 게 뭐 집어넣겠노? 아무거나 넣어라, 빨리. 취소권 넣어가지고 다음 중 대리권과 승질이 다른 것 하면 무슨 건? 취소권 이렇게 내는 거지. 뭐. 요거는 권리가 아니고 무슨 한이다? 권한이다. 이게. 그럼 두 번째 이제 대리권 발생. 발생. 여기는 두 가지가 있잖아.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고. 예. 그럼 여러분 임의 대리는 아까 누가 본인과 상대방이 이렇게 대리인이 있잖아요. 항상 요 삼각형, 그지? 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빨리? 대리인. 누가?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그걸 넣자. 숙권행위. 무슨 행위? 숙권행위. 그지? 그래서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에서? 숙권행위에서 대리인 본인의 숙권행위 의사표시 이렇게 한다. 그럼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지? 그럼 시험은 요거 잘 낸다. 숙권행위의 승질. 승질. 숙권행위 승질은 첫째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 다음 두 번째 분료식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숙권행위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된다. 이런 질문으로 오면 OX? X. 그치? 위임장을 줘야 된다.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지? 위임장을 줘야 된다 하면 OX? X. 그지? 그런 거. 심지어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로도 가능하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요식? 분료식. 그치?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출연행위다. 여러분 출연행위는 여러분 출연행위는 한쪽은 감소하면 반드시 한쪽은 뭐 증가,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은 뭐 감소. 이건 출연행위라고 그러거든. 그럼 정연은 출연, 비출연. 정연은 출연, 정여자는 뭐 감소, 수정자는 뭐 증가. 그치? 유상무상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은 증가, 감소 이렇게 있어야 뭐 출연. 한쪽은 증가인데 한쪽은 감소가 없거나 감소가 있는데 증가가 없거나 이건 무슨 출연? 비출연. 요거는 그냥 본인이 야 내 대신 대리해라 하면 뭐 증감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무슨 출연? 비출연. 네 번째 이건 보존행위다. 보존행위다. 단지 이거 요 대리권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다섯 번째 요 원인된 이런 원인된 법률관계 하면 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위임이다.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무슨 행위다? 무인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위임이라는 이런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위임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가, 그럼 위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걸 무슨 행위? 무인행위다. 하는 게 이게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쨌든 요거, 무슨 행위의 승질? 숙권행위의 승질은 무슨 방이 있는 단동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고
불료식, 비출련, 보조, 그 다음 뭐, 무인행이다. 어? 그럼 발생도 알았으면 뭐도 할 수 있노? 발생 나오면 뭐 나와야지? 소멸. 무슨 멸? 소멸. 세 번째, 소멸. 이 특이한 소멸 사유인데, 특이요. 요 임의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본인이 내 대신 해라 하는 걸 수권 행위를 했잖아, 그지? 그럼 본인이 대리인한테 어떻게? 그만해 하면 되잖아요. 그만해 그걸 뭐 수권행위 뭐 철회. 임의 대리에서는 됐습니까? 수권행위 무슨 회? 철회 하고 임무 종료, 그치? 뭐 임무 종료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와 임무 종료. 그 다음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어떻게? 법률 규정되어 있으니까 뭐 삭제, 폐지, 박탈 이렇게 하면 되지. 요거 잘 낸다.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무슨 회? 철회. 이런 것도 나온다. 이런 것도. 와, 기본적인 내용 알면은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시스템. 그럼 이제 요건데 두 번째 공통 소멸 사유다. 이게 요런 사유가 있으면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무조건 소멸한다. 이게 첫째 본인의 사망. 뭐의 사망? 본인의.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세 번째 대리인의 뭐? 파산. 네 번째 대리인의 뭐? 금치산을 어떻게 하냐면 성년 후견 개시. 후견 개시. 그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아까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됐노? 의사 능력. 그래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우리 금치산자라고 하자 쉽게. 금치산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처음에 본인이 금치산자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능력. 그럼 처음부터 본인이 금치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어? 금치산자로 있는 도 금치산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아까 대리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요거는 요건 다른 말로 금치산자다. 이게 피성년 후견 개시라는 말은 피성년 후견 선고, 금치산 선고 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 이게. 누가? 대리인이. 그럼 이 말은 처음에 선임할 때, 뭐 할 때? 선임할 때 어떤 사람을 선임했다? 정상적인 사람. 어떤 사람? 정상, 다른 말로 무슨 치산자가 아닌 사람, 금치산자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단 말이니. 근데 대리인으로 있는 중에 무슨 선고 받으면? 금치산 선고, 즉 성년 후견 선고, 피성년 후견 선고 받으면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런 말이다. 자, 다시 요거는 선임할 때 금치산자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어떤 사람을 선임했다? 정상. 근데 뭐로 있는 중에? 대리인으로 있는 중에 무슨 선고 받으면? 금치산 선고. 다른 말로 하면 피성년 후견 선고. 다른 말로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은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런 말이다. 지금 됐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금치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는 금치산자로 있어도 대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리인으로서 행위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처음에 선임할 때 무슨 자가 아니었는데? 금치산자가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을 선임했는데? 정상. 그럼 대리인으로 있는 중에 무슨 선고 받으면? 금치산 선고 받아가지고 사람이 무슨 빵하게 변했다? 딜빵 하면은 뭐? 소멸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이란다. 다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근데 여기서 뭐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한전 후견 개시, 한정 후견의 개시가 되면 즉 한전 치산 선고 받아도 대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꼭 기억하면 그래. 본인이 한정 후견 개시,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 돼도 대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꼭. 그래서 본인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자, 그럼 자, 승질, 발생, 발생 나오면 그럼 뭐 순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 발생, 그 다음 뭐? 소멸.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나오냐 하면은 네 번째 범위, 대리권의 범위.
무슨 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무슨 권의 범위? 대리권. 그러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범위. 빨리.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럼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뭐된 대로? 뭐된 대로 빨리 정해진 대로. 이미 대리는 무슨 행위? 빨리 수권 행위에서 정해진 대로. 법정 대리는? 그렇지.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시험에서는 정해져 있는 경우는 시험 문제 나오겠네? 안 나오겠네? 안 나오겠네. 그럼 시험은 뭐 한 거? 정해져 있지? 뭐만 선임하고? 사람만 선임하고? 대리인만 선임하고? 뭐를 정해주지 않았다? 권한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 그 대리는 뭐 할 수 있노? 빨리. 그렇지. 기본적인 거. 뭐적인 거?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겠네.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보존, 이용, 계량의 무슨 행위? 관리 행위. 하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관리 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관리 행위. 이렇게 하네. 그러면 요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대. 예?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이용 계량의 관리 행위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 그러면 이제 뭐 성질이 변하는 행위와 그다음 무슨 행위? 처분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거.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이게. 그러면 성질이 변하는 행위나 처분 행위 하려면은 어떻게 무슨 또 별도 수권 행위 그걸 별도의 수권 행위 이걸 특별 수권 이런 말 쓴다. 이게. 무슨 수권? 특별 수권 또는 뭐 본인은 특별 수권 이런 것도 하고 본인은 뭐가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그게 할 수 있다. 이게. 하려면 할 수 없고 하려면은 무슨 수권이 있거나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무슨 수권? 특별. 그럼 여러분 뭐 논을 관리라고 줬는데 밭으로 전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현금을 맡겼는데 주식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현금을 맡겨 은행 예금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그런 거. 그럼 잘 내는 게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행위는 처분 행위라는 말 쓰고 있지만 처분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로 본다? 보존 행위로 보고 아무리 유리한 매매를 하더라도 처분 행위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가지고 된다. 여기서 별로 뭐 낼 거 없다. 여기까지는 기본. 여기까지는 뭐? 기본. 자, 다섯 번째부터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거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여섯 번째 복대리. 일곱 번째 대리권 남용. 요 세 개 시험 문제 짱 중요. 나왔다. 뭐,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그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예. 117페이지. 책에 다 있다. 집에 가서 보고. 칠판.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자, 그럼 좋다. 대리권 제한 들어가는데 그니?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금지. 여러분 앞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말로 하면은 골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무슨 적으로?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랭킹 뭐가 있다는 말이고. 그렇지. 그러면 아 저거는 뭐 골치 아프는 거구나. 무슨 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게 자기 계약이냐면은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갑과 을이 계약해야 되는데 자 을이 당사자이면서 을이 갑의 뭐로서? 갑의 뭐로서? 대리인으로 산단 말이지. 자, 그럼 이건 을이며 자기가 을이면서 또 갑의 뭐로서? 대리인. 그럼 을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갑의 대리인으로서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그지? 어쨌든 여기에 자기가 당사자이면서 또 갑의 상대방이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여기서 이제 을 입장에서는 갑이 상대방 되겠죠, 그지?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하면 이럴 때 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갑의 대리인으로서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계약? 자기 계약. 자기 계약하면 갑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 그래서 금지합니다. 자기 계약 또는 자기 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있는데 요 대리인이 요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다시 뭐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 다 대리하는 거 이걸 무슨 대리? 쌍방대. 쌍방대리하면 어느 한쪽에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그래서 금지한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금지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런 말 안 쓰고 뭐라는 말 쓰냐면은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 그러면 거꾸로 무슨 관계? 자기 갖고 쌍방대리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 항상 법은 논리를 했잖아요.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으면 상반되지 않으면 자기 갖고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떤 게 잘 되느냐면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됐습니까? 아들에게 정여를 한다고 해요. 정여. 그럼 아들은 이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 됐다? 3개월. 여러분 항상 어린이는 뭐를 어린이라노? 어린이를 어떤 사람을 어린이라노? 몇 살을 어린이라노? 초등학생 13세 미만자를 어린이라 하잖아, 그게. 어린이 할 때면 막 발표하잖아요. 13세인데 100억이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그건 딱 얼마 이상? 100억. 어린이가 벌었겠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줬겠습니까? 줬잖아요. 우리는 100만 원도 없는데 100억 이상 되는 친구가 뭐 90몇 명씩 된다고 하거든. 대한민국의 자산이 얼마 이상? 100억 이상. 오. 그죠? 그거는 이제 누구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막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3개월 안 된 자기 자식에게 정여자.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자? 정여자. 아저는 뭐 수정자잖아요. 그지? 그럼 아들이 지금 뭐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단지 이제 아들 이름으로만 할 뿐이지. 그지? 이럴 때 아버지가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또 자기가 수정도 한다고 정여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계약? 자기가 여기서 누가 본인이고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유리불리 유리. 그럼 이런 경우는 자기 계약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요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기 때문에 상반. 그러면 허용하는 거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허용 원칙은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거는 요거 첫째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거나 상반되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지 않거나 두 번째 자 그럼 본인에게 어느 한쪽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굳이 본인이 하겠다 이런 경우로 국가가 막을 필요 없거든. 그럼 미리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미리 본인의 뭐 동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행위. 여러분 법무사가 매매했다고 그럼 법무사가 등기를 대리하잖아요. 누구를 대리합니까?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대리하잖아요. 그래서 법무사가 등기 대리해 주는 걸 그걸 무슨 대리라 합니까? 쌍방 대리. 무슨 반 대리? 쌍방 대리. 그지? 그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채무이행. 돈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어차피 변제기가 된 채무 이행하는 거 요 네 개는 허용한다. 네 개니까 시험 문제 잘 출제하겠죠? 예. 자, 근데 요거 잘 출제합니다. 단 채무 이행은 허용하는데 채무 이행 원칙 허용합니다. 단 이런 말 나오면 예외잖아요. 그지? 단 채무 이행 중에서 무슨 이행 중에서 채무 이행 중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가?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가?
요 여섯 개는 금지합니다. 짱 중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어? 가능성이 있는 요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뭐합니까? 금지합니다.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하는데 요 여섯 개 금지하는데 첫째 대물변제, 두 번째 기한미도래 채무, 기한미도래 채무 이행,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툼이 있는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그 다음 네 번째 선택 채무, 다섯 번째 항변권이 붙은 채무, 여섯 번째 무슨 개? 경계. 요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꼭 기억한다. 짱 중요. 짱짱. 짱. 시험은 잘 출제한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나오면은 여러분 대리인이 수인 있는 경우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항상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무슨 자? 각자 진딩에 무슨 자 대리?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무슨 자 대리? 각자 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하면 무조건 모르겠다. 무슨 자? 각자. 근데 단 무슨 거는 친권은 부모가 무슨 동? 공동 대리다. 어? 무슨 자 대리인데? 각자 대리.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대리권 제한 하면 요겁니다.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인데 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원칙 안 된다. 근데 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대리권 제한을 뭐 위반한 경우 대리권 제한을 뭐 한 경우 위반한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여러분 무권 대리도 조금 있다가 하는데 무효인데 오리지널 무효하고 무권 대리하고 무효하고 다르다. 무슨 지날 무효와 오리지널 무효와 무권 대리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리지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대리 무효는 무권 대리 무효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지지 아는데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무권 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 그럼 자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하면은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대리권 제한. 자, 여섯 번째, 무슨 대리 넘어갑니까?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넘어가는데. 무슨 대리? 복대리. 그지? 복대리 가는데. 복대리도 그죠?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128페이지, 그지? 복대리인데 무슨 대리?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복대리. 복대리는 중복복. 무슨 복? 중복복. 그치? 자, 복대리인데. 그럼 원칙적으로 자, 본인과 누가 법률행위 해야 됩니까? 원칙? 상대방. 그럼 본인이 바쁘다든가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과 뭐? 상대방. 그치? 그럼 요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무슨 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 그럼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자, 근데 복대리는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를 선임합니다. 누가? 누가?
누가 대리니? 다시 또 대리인수. 이걸 무슨 대리라 합니까? 복 대리인. 그럼 복 대리인과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무슨 시? 반드시. 이게 핵심이다. 무슨 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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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누구를 선임합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누가 선임합니까? 빨리.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하지만 복대리인은 상대방하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가 선임했지만? 누가 선임했지만? 대리인. 그래서 누구의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랍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OX, X. 대리인은 뭐만 하고 빨리 선임.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하지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러면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선임했기 때문에 그럼 복대리는 생사 여탈 거는 누가 지고 있냐면 누구?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철회? 대리인. 근데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라 하면 안 된대. 예?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왜? 상대방하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자,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이다 아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반드시 선임하잖아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대리행위이다. OX. OX. X. 대리행위라는 것은 앞으로 대리행위 나오면 대리인과 상대방,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대리행위라고 그러고 대리행위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리행위 아니단 말이지. 선임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복임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복임권.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사법시험이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하면 아우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 아닙니다. 대리인이 누구한테 하는 거?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는 게 대리행위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빨리 복임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무슨 권? 복임권. 자,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기선. 무슨 선? 전기. 그럼 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자, 공통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다음 임의 대리는 숙권행위 철회, 법정 대리는 법률 균형 삭제 폐지 박탈 해서 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 하고 소멸. 요거 끊어지는 거 뭐 누가 선임했습니까? 빨리 대리인 숙권행위 철회. 그다음 대리는 사망 여기 들어 있으니까 요건 복대리인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하면 복대리인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다 끝났다.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고 생사이탈 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 대리인. 하지만 누가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건? 복임권. 선임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복임. 자, 요 대리인이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럼 자, 요 대리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인데 요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이란다? 복임권. 무슨 권? 복임권. 자, 그러면 좋다. 무슨 권? 복임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요 복임권은 요 대리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대리인이 있고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임의 대리인이 있고 무슨 대리인이 있다?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자, 임의 대리는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과 무슨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권이 없습니다. 다시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본권이 없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원칙적으로 없다는 말은 뭐는 있다? 예외. 예외. 원칙은 없다.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 어떨 때 예외는 조건이 돼야 되니 본인의 뭐 동의,
본인의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 어떠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대리 안 어렵습니다. 대리. 그냥 대리 묶어서 통째로 하면 그냥 미칩니다. 그래?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가 하면은, 요게 어디 있는 거다? 그만 알면 맞춘다. 대리. 그래서 아까 했죠. 의사표시하고 대리만 딱 치고 있으면 총칙 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안 어렵잖아요. 지금 들으니까, 아하, 되잖아요. 이미 되는 원칙적으로 본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본인의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 자, 그럼 법정 대리나 조 대리니. 법정 대리는, 자, 자기 책임하에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이 있다. 누구 책임하에? 자기. 핵심 단어. 자기 책임하에. 이 말은 뭐고? 그걸 안 물었다. 여러분, 만약에 무조건 무과실, 무과실 하면은 제가 출제할 때 거기에 딱 포인트 맞다가 딱 틀리게 만들거든. 그렇게 무조건 그거 하면 안 되고. 지금 뭐가 중요한다는? 무슨, 어? 빨리. 핵심 단어. 무슨 책임아? 어? 자, 그럼 복대린 어떻다? 복임권 어떻다? 있다 없다? 어떻다? 무조건 선이 말, 무조건 복, 복임권 행사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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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떻다? 책임진다. 그런 맛이에요. 그게 느낌으로 와야 된다. 가슴으로. 그냥 머리로 알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 출제하는 사람이 딱 바꾸면 확 바꿔버리면 못 맞춘다. 요즘은 그 시험 치는 사람이 많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뭐 하는 사람은 많다. 시험 치는 사람 많다. 시험 응시 원서를 보통 한 18만 명씩 이렇게 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능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중개사 시험, 삐까 번쩍입니다. 어? 많이 친단 말이지. 응시원서 내거든. 근데 돈 내놓고 18만 명 정도 응시원서 내고 시험 치는 사람은 한 10만 명 내지 9만 명만 시험 친다. 절반은 시험 치는 날 온다, 안 온다? 안 온다고. 뭐만 내놓고? 돈만 내놓고. 왜냐면 한 빠삭 해갖고 한 2, 3개월 해갖고 공부하면 될 것 같아갖고 딱 했는데 해보니까 뭐, 특히 민법 공부해보니까 한 개도 모르겠네. 그러면 가봐야 그냥 집에서 잘래.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시험 치는 날. 절반은 결시한다, 말이야, 절반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관심은 있다, 없다? 있다.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도 조직적이고 뭐적으로 책임. 그래야, 여러분 항상 우리 아이한테 놀고 싶다 하면 놀아라. 열심히 놀고, 남 10시간 할 때 너 몇 시간 만에? 5시간 만에 조지면 된다, 이게. 난 몇 시간 하는 걸? 몇 시간에 조지면 되나? 5시간 조지면 똑같잖아요. 나는 또 놀기도 놀고, 5시간 조지고 하면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공부는. 막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항상 그냥 공부 안 했다, 틀려도 괜찮다. 와, 놀았으니까. 했는데 틀렸다, 두 자로 뭐, 바보. 했는데 틀리면 항상 그런 정신감이 공부해야 된다. 했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게 했다. 했을 때는. 그게 아까 조직적이고 뭐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 저 강의할 때도 그런 항상 저는 옛날부터 처음 강의할 때 기본 자세가 저 나름대로 뭐다? 조직적이고 뭐적으로? 체계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아까 네 개. 응? 그래서 요 잘 봐라. 이게 무슨 책임하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했다 뭐진다? 그걸 무과실 책임이란다. 무조건 책임진다. 선임 가면 법정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복 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머진다. 책임진다. 누가? 대리니. 자기 책임하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복임권, 법정 대리니 복임권 행사한 경우 무조건 머진다, 책임진다. 원칙. 이것도 원칙. 무과실 책임. 그럼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직접 했더라면 책임졌다, 안 졌다? 안 졌다. 직접 했더라면 책임졌다, 안 졌다? 안 졌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빨리,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직접 했더라면 누가? 무슨 대리인이? 여러분 민법은 국어 안 되면 그냥 외웠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바꾼다 했죠. 출제자가 마음대로 바꾼다 했다. 뭐를 가지고? 국어 가지고 바꾼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외웠는데 공부 잘 된 거로 하는데 문제 풀으니까 안 풀리잖아요. 와, 바꾸니까. 바꿔도 맞출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걸 무과실을 어떻게 하면 잘 봐라, 이게. 아까 요 자기 책임하에 있잖아요. 요거 뭐, 복 대리인을 뭐 하지 않았더라면,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법정 대리인 무슨, 될 수 있으면 복 대리인 선임해야 됩니까? 직접 해야 됩니까? 직접 했더라면, 이런 말이다. 했더라면 뭐지지 않을 사유? 책임지지 않을 사유. 않을 사유에 대해서도, 사유에 대하여 또 뭐진다? 책임진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걸 무슨 과실? 무과실 책임. 같은 말이다. 직접 했더라면 책임졌다, 안 졌다? 안 졌다.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뭐진다? 책임진다. 이걸 무슨 과실? 무과실. 무과실은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자기 마음대로 선임한 복임권 행사한 경우 원칙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했다 하더라도, 또 행사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요거 이제 조건이 어떤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예외. 무슨 실? 과실 책임진다. 예? 무슨 책임진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복임권 행 항상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OX? X. 어떤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과실,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상의 뭘 진다? 책임을 진다.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책임 하면 세 가지다. 법정 대리인의 책임 하면은 직접 했다, 복대리인 선임했다, 빨리. 법정 대리인의 책임 하면 직접 했다, 복대리인 선임했다. 직접, 그렇지, 과실. 법정 대리인이 복임권, 그 단어였냐, 복 나와있다. 복임권 행사, 복대리인 선임 하면 원칙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하면 뭐? 과실. 요렇게 세 개. 그냥 법정 대리인의 책임 하면 직접 했다, 복대리인 선임했다. 직접, 무슨 실? 과실. 어떤 선생님 막 엉터리로 한다. 법정 대리인 책임 무과실, 법정, 아니다. 법정 대리인 하면 될 수 있으면 직접 한 거지. 반드시 뭐, 복임권 행사. 이런 말 해야 무슨 과실? 무과실. 그럼 복임권 행사에도 항상 무과실이 아니라 무슨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무슨 실? 빨리. 과실. 그치. 그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잘 낸다, 요거. 그 다음에, 그지? 요 복 대리인의 승질은 이미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이게. 무슨 대리인? 이미 대리인. 그럼 이미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은, 뭐, 이미 대리인은 예외,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건, 아까 법정 대리인 자기 마음대로 선임했건, 요 복 대리인의 승질은 무슨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이미 대리인. 그럼 이미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하에, 다시, 퍽퍽! 금방 보냈노? 퍽퍽!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미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은 본인의 뭐,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뭐, 퍽퍽!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복들이 끝나고,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몇 번째? 일곱 번째. 생각나고 있습니까? 자, 1. 빨리 대라. 승질. 2. 빨리 해. 발생. 3. 소멸. 4. 범위. 5. 빨리! 제한. 자기야, 제한하면 자기 약상방대리. 6. 무슨 대리? 복대리. 7. 무슨 끝나며? 요렇게 일곱 개.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자, 무슨 끝나명 들어갑니까? 대리권 남용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노? 반드시! 무슨 시? 누가 스님?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됐습니까? 무슨 시? 반드시. 가 제일 중요하다. 뭐, 다른 선생님은 뭐, 법정 대리인 무과실 그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철생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강의 들어보면은. 무슨 시? 반드시가 제일 중요하다. 누가 스님? 대리인.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본인이 복대리인 스님 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지. 본인이 스님 하면 대리인이 몇 명? 두 명이지. 그게 복대리인이다. OX? X. 그럼 본인이 복대리인 스님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지시? 대리인에게 지시. 그럼 대리인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스님 해도, 그럼 누가 스님 했습니까? 빨리. 대리인. 누가? 대리인.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스님 해도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행할 수 있다? 빨리. 대리인. 그러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스님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누가 해임해야지? 대리인이 해임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해임도 하지 않고, 또 누구한테 통지해야 되냐면 본인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스님 했을 때는 본인. 됐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스님 했을 때는 대리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면 OX, X. 책임지는데 적게 진다, 많이 진다? 적게 진다. 어떨 때만 책임진다? 마음에 안 든다, 뭐 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았거나, 본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너가 해가지고 스님 했더니 영 마음에 안 듣고 미칠 것 같아 라고 누구한테 통지?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뭐 진다? 책임진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스님 했을 때 본인 그런 경우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적게 진다. 근데 아예 안 진다 하면 틀린다. 그런 거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시험 문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끝남용? 대리권 남용 들어가는데, 무슨 끝남용? 대리권 남용. 요 대리권 남용은 민법의 규정이 없다. 어디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고, 뭐가? 판례가 인정합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판례. 하는데 몇 조? 107조의 예외. 이건 107조 비지 예외잖아. 예외는 무슨 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지금 대리권 남용 찾고 있습니까? 예. 아까 적어줬잖아요. 어때? 120페이지. 몇 페이지? 120페이지. 그지? 몇 조? 107조 예외. 어? 예외 이론을 적용한다. 예. 자, 요 본인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있습니다. 요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 행위 있었습니다. 자, 효과. 효과. 수권 행위 있었다. 효과. 유효. 일단 본인의 행위 있었다.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본인의 행위 아예 없다, 머지지 않는다, 책임, 그걸 뭐라노?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 그래서 그럼 출발은 의사 뭐, 본인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대리는 누구 때문에 책임지노? 본인. 왜? 본인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행위? 빨리, 수권행위 있다, 머진다, 책임진다. 수권행위 아예 없다, 머지지 않는다, 책임, 그걸 무권대리 무효. 그럼 자세히 보면 본인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진다, 이게? 본인의 행위가 없다, 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수권행위 있고 대리인도 본인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형식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행위도 있고 수권행위도 있고 대리인도 본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지? 근데 그렇지, 본인은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요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대리인이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지? 본인. 근데 누구? 자기 또는 제3자. 이걸 뭐라노? 배맹이 했잖아. 저번주에 했잖아요. 무슨 행위? 배맹이. 그럼 대리인이 배맹이 한 경우 하거나 대리인이 또 뭐 횡령한 경우 이런 말로 오면 요 세 개. 자기 또는 제3,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걸 위하여 배맹이 횡령한 경우 하면 무슨 권 남용? 빨리? 대리권 남용이고. 일단은 그대로 위험무효 빨리 효고. 근데 무슨 방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땐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간단하잖아요. 이론은 그렇게 생각. 결국 그러면은 대리권 남용도 107조 이론 적용하지. 누구의, 그럼 107조 하면 누구에서 결정 안 되는?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배맹이 하는 걸 모르고 있다. 누가?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얘가 뭘 가지고 얘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요거. 자, 본인이, 자, 일단은 권한을 수여해야 되거든. 본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뭐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무슨 출?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뭐에 대한? 대출. 무슨 출? 대출. 어떻게 했다? 그렇지. 팔아버렸다 하면 126조 법조문 있다. 팔아버렸다 하면 안 되고, 그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시키는데 은행에 뭐? 갔다. 은행에 어떻다? 갔다. 뭐 받았다? 대출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주지 않고 무슨 꺽? 꿀꺽. 그러면 은행이 지금 상대방이죠. 은행이 본인한테 야 너가 대출 받은 거 갚아라 하니까 나 그 사람 대출에 대한 대리권은 수여했지만 그 사람 내 돈 안 줬기 때문에 못 갚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고. 근데 무슨 꺽? 요 대리인과 요 은행 지점장 이 친구다. 요 친구가 무슨 꺽 할 거라는 걸, 꿀꺽할 거라는 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게 한다. 끝. 꼭 기억한다. 요 잘 낸다.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수여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팔아버렸다. 몇 조? 126조 표현대로 간다. 근데 자 시키는 대로 어떻게 빨리 해? 은행에 갔다. 뭐 어디에 뭐 갔다. 뭐 받았다. 빨리 대출 받았다. 근데 본인에게 주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꺽? 꿀꺽. 무슨 꺽 남용? 대리권 남용.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고 있다.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 근데 서류를 가지고 팔아버렸다 하면 몇 조로 간다? 빨리. 126조. 이렇게 해서 무슨 꺽 남용? 대리권. 그럼 대리권 남용은 요거 외울 때 자기 또는 제3자의 배임행위, 대리에서 배임행령, 대리에서 뭐 배임행령, 자기 또는 제3자의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이런 말로 오면 무슨 꺽 남용? 대리권 남용 하는 거. 요 두 개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권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무슨 행위? 대리행위 묶은 대리.